그 질감도 좋고. 이거 또 죽해가지고 먹고 맛있을 거야. 정말 좋잖아. 요거 먹으면서 요번에 맛 표현을 표정과 어떤 몸체 수준을 한번 표현. 성렬. 성렬이 탔는데. 분명히. 아니, 이건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 뿌렸잖아요. 그래, 그 중요한 거지. 이거 맛있다고. 야,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건 뭐예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아니, 틀리지. 어떻게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 형, 이거랑 형 지금 읽겠죠? 아니, 난 되는 거지. 망해 틀릴 거. 너무 맛있다는 거지. 아, 맞아. 그럼 지금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자, 종혁아. 생각났다, 지금. 클릭. 나왔다. 백전 무패. 이게 안 했는데. 야, 여전히 부담돼. 여전히다. 옆에서 빼겨버렸어. 어쩜 이렇게 부담을 줘? 야, 갑자기 먹고 용화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떡해. 입에 넣는 순간까지 고민했어요. 뭘로 하지? 뭘? 약속할게. 뭘 해도 웃어줄게. 그러니까? 응. 응. 형, 타이밍 늦으면 안 된다. 웃자니?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진짜 맛있다. 지금 병마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나는 아까 끝났잖아. 자, 담요. 아, 난 체중 감량해야지. 담요. 아, 정말로? 아빠 고기 먹어야 돼. 정말로? 아니야. 위가, 나 이렇게 자, 위기가. 병마나. 병마 더 먹어. 병마 이거 네가 먹어라. 응? 오빠 재밌는 거랑 보여주고 먹어요. 담요 오빠. 병마 먹어. 그래, 담요. 담요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병마 먹어. 아니, 나를 먹으려고 어떻게 해. 돼지고기 냄새 나가지고. 돼지고기 냄새 나가지고. 아니, 나를 먹으려고 그러네. 먹어. 부담 100배. 맛은 있거든, 진짜. 어. 표현 때문에 부담 내가 있으면 맛있어. 어? 쥐치 같아, 오빠. 좋았다. 가져가, 가져가. 어머. 노큰 쥐치, 놀란 쥐치. 아까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딱 든 생각이 다음 끼니를 위해서 또 바다에 나와야 되나 막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가 끼니 맞다, 때마다 맞다. 잡으러 바다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막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진짜 원주민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사냥 가서 또 먹고 자고 또 다음 사냥 가서 네가 했어요. 그럼 또 저녁 먹을 것도 바로 사냥 가고 그거요. 완전 그리고 또 먹기. 실패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매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터로 나가야만 하는 정글 생활. 오늘은 운 좋게 저녁거리까지 확보. 모처럼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짬을 내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개인 인터뷰 시간을 가지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시작할게요. 네. 머리 너무 이상한데? 잠깐만요. 하나, 둘, 네. 셋. 새로운 멤버분들 지금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성렬이는 저랑 띠동갑이에요. 솔직하고 또 겸손하고 제일 많이 즐기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성렬 씨한테 성수 형이란? 신. 저한테 있어서 신이에요. 성수 형 연이 그 딱 한 입 들어가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이거다 진짜 와 순간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수 형하고 한국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빠짝해가지고 이거 참 대박 나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나한테 그런 소용이 있니? 용만이가 밖에 나가서 음식들을 잡아오면 그걸 요리하고 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 지금 엄마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여보. 여보 오셨어요? 난 네가 내 남편이란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여정 요가 가르쳐주는 여정이한테 요가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침에 왜 빨리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